당원 여러분, 한국 스포츠당 총재 최동호입니다. 예, 이 프로농구 2012-2013 시즌이 모비스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언제나 이런 말을 하죠. 이번 시즌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근데 이번 시즌은 정말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매번 똑같이 하는데요. 이 프로농구가 인기도 줄고 이 관중도 감소하면서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위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즌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2012-2013 시즌 이 프로농구를 결산합니다. 월간 점프볼의 손대범 기자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손대범입니다. 예, 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오늘 전화 연결하기 직전에 어디 다녀오신 것 같으신데 약간 시끄러운 걸로 봐가지고 그 행사장에 다녀오셨나요? 아, 오늘 퇴근을 좀 일찍 했습니다. 예, 마감이 좀 있어가지고 예, 이 정규 시즌 그 팬들한테는 시즌이 끝났지만 예. 그 저희한테는 아직까지 그 결산해야 될 것들이 많아가지고 예. 네, 아직까지도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일찍 퇴근하셨군요. 예. 오늘 예. 아, 그 아무래도 이 시즌 때는 뭐 선수들도 바쁘지만 이 기자들도 이 한 시즌 내내 자기가 담당하는 팀 쫓아가면서 취재를 하다 보면 이 시즌이 네. 끝나고 나면 좀 허탈한 감도 들죠. 그렇습니다. 너무나 그 공허한 느낌까지 들 정도고. 예. 특히 이제 지난 주말이 이제 프로농구가 없는 첫 주말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예. 아, 정말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뭔가 좀 허전한 느낌도 많이 들었고요. 대신에 아... 이제 NBA 플레이오프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거기에 예. 또 빠져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런 좀 허전한 마음이 들 때에 그 이번 시즌을 뒤돌아보게 되면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아까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도 많고 털도 많았었는데 예. 아, 이번 시즌은 좀 혼란스러웠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프로농구가 이제 더 이상 대접받는 스포츠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제 프로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지상 방송 하나 잡기도 참 힘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아, 농구가 좀 위상이 더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 걱정이 좀 많이 들었고 그에 따라서 혼란도 많이 들었던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수입이 좀 줄겠는데요. 인기가 떨어지면 방송도 많이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요. 당장 봐도 뭐 야구 방송 같은 경우는 예. 뭐 전 방송사 다 실시하고 있는데 예. 아, 프로농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하던 프로그램도 일찍 종방이 될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은 위기를 겪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말이죠. 뭐 야구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냥 한번 해본 소리고요. 이 그 그 유재학 감독이 이제 그 50살이거든요. 네. 예, 이제 98년 이후로 그 현재까지 15시즌 동안 이제 지휘봉을 잡고 있는데 이 제가 네. 보기에는 그 전자랜드에서 배울 거는 다 배우고 정작이 꽃 피우는 거는 모비스 가 가지고 꽃 피우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그 네. 챔피언 결정전에서 4연승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만수라는 별명도 얻었는데 그 유재학 감독의 그 전성기를 확인한 시즌이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유재학 감독의 챔피언 결정전 그 확정이 되는 순간,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저는 옛날 생각이 좀 났었어요. 예. 그 무슨 생각이냐면은 예전에 대우를 이끌던 시절에 그 9시 뉴스에 어떤 제목으로 나왔냐면은 예. 그때 4쿼터만 되면 약해지는 팀 신세기. 예. 왜 신세기는 4쿼터만 되면 약해지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재학 감독이 상당히 골치가 아프다. 뭐 그런 인터뷰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그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모든 수를 꿰뚫는 듯한 느낌으로 챔피언 결정전 상당히 여유 있게 치렀습니다. 예. 사실 챔피언 결정전 시작하기 전에 미디어데이 때 이분이 사실 평소에는 그렇게 여유 만만한 분이 아니거든요. 예. 엄살도 많이 피우고 뭐 앞으로도 걱정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 감독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유독 자신감을 강하게 내비쳐서 아 저러다 지면 어떠나 하는 걱정도 들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면서 아 자신감에 근거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공수 양면에서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들고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유재학 감독 보면은 저도 그 예전에는 그 코트의 여우라는 표현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좀 머리 네. 회전이 빠르고 좀 약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SK 문경 감독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독이 되고 난 뒤에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은 유재학 감독한테도 많이 물어봤대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유재학 감독이 좀 많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해서 문경원 감독을 잘 아니까 좀 자신감이 있었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그래도 이 그렇죠. 이 문경원 감독이 그래도 대단한 저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대부분의 감독들이 왔다가 떠났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떠났던 팀이 바로 SK였습니다. 뭐 김진 감독, 신선호 감독 등 여러 명장들이 왔지만 결국 조직력 하나 제대로 다듬지 못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문경원 감독 같은 경우는 SK의 체질을 확 바꿔놨습니다. 사실 SK 하면은 이 가을에도 배나온 선수들이 있을 정도로 연습이 제대로 안된 팀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문경원 감독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동기부여를 해준 것 같고요. 또 팀플레이에 저그 헌신할 수 있도록 그 선수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A급 점수를 줘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또 다만 아쉬웠던 거는 이제 정규 시즌 때 통했던 작전을 바꾸지 않고 나왔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이런 점 역시 본인도 스스로 초보 감독이라 그랬듯이 이번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면서 좀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한 가지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이손 기자님, 이제는 내년 시즌에는 네. 이 문경원 감독이나 SK한테도 이 견제가 좀 들어올 것 같은데, SK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년에도? 저는 두 가지가 관건이라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 위협이 아니라 내부의 단결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번 시즌이 끝나면은 FA가 되는 선수도 있고 연봉 인상 요인이 있는 선수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프런트가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게 하느냐, 얼마나 잡음이 안 나오게 끝맺음을 하느냐가 이 다음 시즌의 위한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시즌을 통해서 선수들이 상당히 희생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득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희생한 만큼 SK 프런트가 잘 대접을 해줘야지만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계속 유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으로 그런 프런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문경원 감독입니다. 일단 드롭전이니 원가드 포포워드니 여러 가지 좋은 전술을 많이 들고 나왔는데 이미 챔피언 결정전을 통해서 유재학 감독이 해법을 내놨단 말이죠. 다음 시즌에는 다른 9개 팀 감독이 다 똑같은 전술로 SK를 괴롭힐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경원 감독도 새로운 걸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이 SK가 더 이상 올 시즌같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감독과 선수, 프런트가 다시 한번 뭉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부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는 새로운 것도 보여줘야지 되고 연봉 조정의 갈등도 슬기롭게 극복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뭐 우승 후유증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네. 이 위기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농구가. 그렇죠. 근데 제가 이 KBL 얘기 들어보면은 뭐 가끔가다가 이 시청률 얘기만 하더라도 KBL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요즘에는 뭐 TV로 많이 안 보고 뭐 DMB로 보고 모바일로 보는 이 경기가 많기 때문에 이 시청률 저하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KBL 같은 경우에는 뭐 위기라는 의식을 좀 갖고 있나요? KBL은 이번 시즌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시즌 막판에 이제 제가 KBL 출입을 좀 많이 했었는데, 최근엔 좀 많이 인식이 바뀐 것 같습니다. 위기라는 의식을 많이 갖고 있고,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게 방송이 안 잡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팀 관계자들이 쩔쩔매는 모습도 봤었고요. 또 홍보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들 위기감을 공감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승규 총재가 총대를 메고 이 부랴부랴 제도를 바꾼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KBL도 내부적으로 위기를 인식하고 있고 이것이 조금 자신도 인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바꾸고 있다는 점을 좀 많이 알려주길 바라고 있는데요. 너무 늦지 않기 전에 좀 바뀌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더 위기를 의식을 더 많이 갖고 움직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좀 아쉽게도 이 서장훈, 강희혁, 김성철 선수가 은퇴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 농구 대잔치 세대들이 이제는 점점 이 전설 속으로 좀 사라져가는 그런 느낌인데, 이런 그 농구 대잔치 세대의 이 퇴장이 실질적으로 프로농구에 어떤 그 의미가 좀 있을까요? 네, 저는 단적인 예로 그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사라진 가요 무대를 보는 느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돌들이 뭐 잘생기고 춤도 잘 추고 뭐 연기도 잘하고 다방면 뛰어나곤 하지만 결국 노래를 잘한다는 그 본질적인 면에서 시청자들 많이 충격 못 시켜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서장훈처럼 멋지게 포스트업을 하고 또 강혁처럼 기가 막히게 픽앤롤을 하고 김성철처럼 기가 막히게 3점슛 던져주는 선수가 과연 몇이나 남았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예. 요즘 젊은 선수들이 많이 뛰어나고 운동력 좋지만 이 세 명의 은퇴한 선수의 빈자리를 과연 얼마나 빨리 메워줄지는 사실 회의적입니다. 아. 더 많이 젊은 선수들이 더 많이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세련미를 다시 갖출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선수의 은퇴가 더 아쉽기만 하고 특히 강혁이나 김성철 선수 같은 경우는 한 두 시즌 정도만 더 뛰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예. 좀 안타깝습니다. 네. 뭐 강혁 선수도 뭐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더 뛰었으면 나는 아쉬움이 있기도 한데 오늘 이 손대범 기자의 레토릭이 아주 좀 화려합니다. 예, 근데 가는 선수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뭐 김선영이나 오세근 선수 프로 2년 차로 활약을 해줬고 그 올 시즌 루키들의 활약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올 시즌 루키들 보면은 상당히 미래가 기대가 되는 선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결승전에 올랐던 SK 최부경 선수라든지 예. 모비스의 김시배 선수 이 두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베테랑과 비교해도 뭐 약간 세련미가 떨어질 뿐이지 전혀 손색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전체적으로 지금 2년치 드래프트를 한꺼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2월에 예. 한 번, 10월에 한 번 해서 올 시즌 데뷔전을 가졌는데 그렇게 많은 수가 왔던 만 온 것에 비해서는 임팩트는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 뭐 가장 기본적으로 슈팅이라든지 속공 전개 이렇게 예전에 선배들과 무조건 비교해서 좀 불공정하겠지만 뭐 그런 볼거리를 채워주는 면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던 시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올 시즌에 그 SK가 많은 활약을 해줬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했는데 예, 명문 구단으로 군림했던 그 부산 KT하고 전주 KCC는 올 시즌 이 최악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 네. KT하고 KCC가 이 팀 리빌딩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KT 같은 경우는 워낙 부상이 심했기 때문에 이 제대로 생각했던 라인업을 구상할 여력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전찬진 감독도 자신의 판단 미스가 있었다고 인정을 했고요. 예. 일단 그런 면을 좀 거울 삼아서 올 시즌 드래프트에서도 분명히 좋은 픽이 걸릴 텐데 그것을 토대로 한다면은 당장 뭐 예전처럼 40승을 거둔 시즌 어렵더라도 플레이오프 오를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예. 반면에 KCC는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워낙 이 하승진이라든지 전태풍, 추승준 등 이 베테랑들이 다 빠진 상황에서 어린 선수들로만 메웠기 때문에 예. 상당히 힘든 시즌을 보냈고요. 또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도 봤을 때는 당장 플레이오프 전력을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한두 시즌 정도 이 하승진 선수가 제대할 때까지 이 전력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좀 전에 그 KBL도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올 시즌에도 네. 뭐 고위 패배 논란이나 뭐 강동희 감독이 구속당하는 사태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KBL이 사과도 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가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와 관련해 네. 가지고 내년 시즌에 KBL에서 좀 바뀌는 제도가 있습니까? 일단 FA 제도가 가장 먼저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FA 제도는 노예 제도라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예. 일단 뭐 본인이 원하는 팀으로 가고 싶어도 먼저 더 많은 돈을 부르는 팀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도였는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정이 좀 많이 완화가 되면서 선수의 선택권이 좀 더 넓어졌다는 점이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여기에 이 혼혈 선수 드래프트 제도 역시 그 경매 같은 느낌에서 많이 선수의 좀 선수 쪽을 많이 들어주는 쪽으로 많이 바꿨는데 예. 이런 식으로 그 KBL의 제도 변화가 많이 완화가 됐다는 점. 그리고 드래프트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이 하위 네 팀 간의 그 성적이 하위 네 팀이 좀 유리한 고지에 올랐던 그런 드래프트였는데 이런 확률적인 부분에서 8개 팀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제도로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예.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이제 앞으로는 고의적으로 패배를 한다는 논란도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선수들도 조금 더 원하는 환경에서 좀 편하게는 좀 마실 수가 없고요. 일단은 원하는 환경에서 자유롭게 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또 물어볼게요. 이 손 기자가 이번 시즌을 되돌아볼 때 가장 그 네. 기억나는 선수가 있다면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는 역시 서장훈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예. 네, 마지막 시즌을 너무나 훌륭하게 보내줬고요. 예. 특히 뭐 경기 중에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막 철철 흘리면서도 불구하고 분대를 감고 뛰는 모습을 보면서 예. 제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워낙 그 프로 정신 투철하고 또 본인 의지가 너무나 강렬해 보였기 때문에 좀 감동을 예. 받았고요.
또 마지막 은퇴식 장면 역시 이 평소에 그 강하기만 했던 서정우 선수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 보면서 정말로 좀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구나 하는 아쉬움에 정말로 눈물까지 흘리다가 이 가족들한테 놀림까지 받았을 정도로 예.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서정우 선수 얘기하면서 좀 목소리가 좀 울적한 느낌이 드는데 네. 오늘 아주 그 방언이 터지듯 화려한 레토릭을 구사를 해주셨습니다. 그 카카오 스토리 네. 카카오 스토리 보니까 이 손대범 네. 기자의 카카오 스토리에서 그 예쁜 딸하고 아들 사진 많이 봤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그 시즌 끝났으니까 좀 더 많이 네. 놀아주시면 뭐 되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KBS 해설위원이자 이 월간 점프볼의 편집장인 손대범 기자였습니다.